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규고요. 여기는 이정선입니다. 우리 팀의 멘탈 케어 전문.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전부 다 대답할 수는 없고 저희한테도 조금 와닿는 거나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추려가지고 조금 몇 가지만 할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 왜 네가 질문? 아니 네가 질문하면 안 되잖아. 아니 내 마음이지.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떻게 해야 젠틀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게 해야 젠틀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차피 받아들이는 입장에 이 사람이 아 괜찮다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거짓 없이. 야 이거는 그거 좀 나도 고민이다. 12살, 9살 남매를 키우는 히어로즈 4년차 팬입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핸드폰 게임, 유튜브 보기, 카톡 사용하기 등을 반대하게 해줘서 나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는 놀아주고 게임 시켜주는 사람인 것 같다 소외감 들고 속상해. 야 이거 난데?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난데? 아직 얘기가 없는데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역할이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남매는 남매야 남매. 야 이거 완전히 와닿는다. 난 너무 와닿는다. 지금 우리 집이랑 똑같아. 저는 풀어주는 스타일이고 와이프가 약간 악역이고 무서운 약간 혼낼 때는 혼내는. 저는 사실 왜 그랬냐면 전 자주 못 보거든요. 떨어지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최대한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아빠 이기 전에 좀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저만의 생각이 있어서. 근데 사실 지금 요 근래에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미안한 부분들도 있고. 애들은 나름대로의 아빠가 방공 같은 느낌이지. 엄마의 그 잔소리를 피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방공호 같은 역할이라서.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용규 같은 경우에도 맨날 원정을 가고 그러니까 애들 볼 시간도 없고 애들 오랜만에 보는데 또 잔소리가 하기가 또 힘들고. 근데 만약에 맞벌이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상황은 또 틀려지겠죠? 야, 이거는 내가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똑같아. 야 이거는 진짜 저희 와이프의 고민하고 보내신 거 아니겠죠? 4만4? 진짜? 4만4? 오 진짜 힘내십시오. 네, 저희 와이프도 지금 저 캠프 오는 동안 저희 큰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통화하면서 한 4번 울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10살, 4살인데 남자 둘 같이 힘냅시다. 네.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악플을 많이 받기는 해요. 저도 많이 받았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에 정말 아이씨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쌍욕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 악플들을 찾아보게 돼요.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아, 이제 오늘은 어떤 욕이 올라올지 약간 이런 게 좀 재밌거든요. 야 근데 이제 악플 없잖아. 많아. 나 DM으로도 돈 잃었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쌍욕하고 너 야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데 스트레스가 없어. 저는 뭐 인스타그램 나도. 뭐 이런 개인적인 이런 거를 아예 안 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데 내려놓으면 그것 또한 그냥 재밌어요. 하나의 그냥 읽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무뎌질 필요가 있다. 예, 모든 일에 무뎌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저는 사실 어릴 때 뭐 댓글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뭐 그냥 제가 야구장에서 열심히 하고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난은 오히려 아프지 않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 성격상은 더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 뭐 소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였다면 굳이 저는 제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려고 저는 그게 더 성격이 안 맞았어서 그냥 더 오기로 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연애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연애? 네. 아니 연애를 우리한테 상담을 하지? 친일이 아닐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거? 네. 야 이거는 근데 다 똑같지 않냐? 이거는 근데 그 사람 앞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사람 앞에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람둥이, 그치? 약간 고수들. 그치. 솔직하게. 그치. 정말 좋아하고 이러면 이분이 지금 맞는 건데 어렵지 그치. 않나? 근데 이게 인연이란 게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혼자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맞지. 해 그냥 무조건 그냥 표현을 하고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왜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조언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거를 아니지. 어필을 할 아니 왜냐면 야 이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한 번에 탁 차이면 이 상처가 더 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나 어? 왜냐면 사람 아니 만날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게 돼 있고 비록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고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네.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 아 그래. 이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네. 저는 생각이 다르네. 이 사람이 이게... 내 끝사람이 아니잖아. 차라리 표현을 해서 까야 포기가 더 빠르지. 사람은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그게 표정이나 뭐에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상대방이 안단 말이야. 사실 이 연애 관련해서는 이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한번 시도했을 때 놓칠까 봐. 제가 약간 그 마인드. 저는 약간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이 있는데 좋아하는 이성의 친구가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끼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친구가 나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때 하는 타이밍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예? 맞아 이거 근데 또 여자랑 남자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남자는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많더라고. 근데 또 여자분들은 너무 남자가 적극적으로 하면 남자가 되게 자기를 좀 가볍게 본다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서로 이 남녀간의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 인생도 연애도 답은 없다. 답은 없다. 절대 없지. 절대 없지. 제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어떻게 잊어야 하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안 좋은 사람을 빠른 시간에 나한테서 떨어뜨린 거예요. 잊을 순 없겠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을 한테 차였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약인데 하는 일에 더 집중해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거는 진짜 잊혀.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쌍방으로 이제 멘탈이 터질 때가 있거든 진짜. 누구나 정말 다 힘들어 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면 진짜 다 힘들죠. 근데 결국 시간이 사람의 이 감정을 잘 해주더라고. 반대로 밑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상처를 덜 받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이거는 진짜 시간 끄는 게 더 이분이 실수하는 거다. 벌써 마음속에는 이 남자가 마음에서 떠났는데 근데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분은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차일 때가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 오히려 차일 때가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싫어. 아니 너는 어차피 직진이니까 그렇지. 둘 다 싫다고. 야 너는 약간 마이웨이잖아.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어떻게 상처를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이 떠났다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이거는 이 남자친구에 대한 더 예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해서 뭐 그치? 울고불고 와가지고 뭐 바지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할지라도 진짜 냉정하게 끝난 게 맞아. 남친과 나중에 알아봐. 그치? 그 전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은 두 번 상처받을 것 같은데? 더 기분 나빠. 응. 어차피 그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돼. 그게 경험이 있어? 없어. 제 와이프가 첫 번째고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없어 난. 나도 제 와이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가장 받았던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랄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없다는 거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미래는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도 야구 시킬 거예요? 뭐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꼭 시키고 싶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오, 정말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것도 미래에 대한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어. 근데 이것도 멘탈 차이야. 이게 있어. 내가 못하는 일을 잘못했을 땐 아, 내가 못하는 거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걸 못하면 이걸 왜 못하지? 하면은 그게 조금 더 자기한테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을 난 또 하긴 하거든. 비슷한 질문 중에 이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 실망감. 약간 사람이 케바케거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또 이렇게 막 자꾸 대답하니까 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아요. 진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10분 뒤에, 20분 뒤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그 미래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할 일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은 나의 목표나 꿈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 그 먼 훗날 미래에.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뭐든지 이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다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없거든. 이 그래프가 천천히 가면서 또 힘든 시기를 또 잘 이겨내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야지만 또 더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패가 있어야지 더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다음 걸 더 도전할 수 있거든요. 실패가 힘내세요, 두려워서 진짜. 모든 사람들은 실패가 훨씬 많아요. 사실 팬들이 보기에는 다 너무 유명하게 성공한 야구 선수들이지만 매 경기 매 타선마다 조금 생각대로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타자들도 10번 나가서 3번 맞으면 엄청 잘 치는 타자인데 일단 7번의 실패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건데 시합 때도 내가 오늘 방망이가 안 맞았어. 그러면은 수비에 더 집중을 해요. 그럼 저는 포수기 때문에 수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방망이를 못 쳤을 때 내일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실패를 생각하면 사람이 피해가게 되니까. 그렇죠. 쉬운 길을 찾으려고. 좀 이것도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의미가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번아웃을 느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으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이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여기에 지금 탑 이제 상위 0.1%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상위 0.1%에 있는 분이신데 어딨어? 야 그걸 어딨어? 아니 어딨어? 아 어느 정도 아 이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아 저라면은 더 욕심 부릴 것 같은데 목표를 좀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재미없지 않아요?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것만큼 진짜 불행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 목표가 없어진 듯해요 라는 게 나를 조금 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때는 나는 쳐도 조금은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주면서 다른 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닐지언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이랬을 때는 자기만의 시간은 누구든 필요한 거야. 리셋할 수 있는 시간. 우리도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차라리 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슬럼프 왔을 때 당연히 운동을 더 열심히 하죠. 저도 막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또 치고 하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 머리는 더 복잡해져요. 일주일이 넘어가는 그런 긴 슬럼프가 있을 때는 차라리 나를 쉬게 해주는 것도 맞아. 근데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지영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가 한편은 진짜 부러웠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지영이 말대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옛날에 대우 형한테도 한번 부산에서 한번 들었었어요. 슬럼프였고 형 요즘 어떻게 뭐 훈련 방식이나 이런 거 했더니 대우 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시합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그 안 좋은 게 자꾸 연습하면 생각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못 제 성격은 또 이게 안 돼요. 성격 차이에요. 성격 차이. 저는 안 하면 그게 너무 머릿속에 계속 더 심하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제가 막 하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막 푸는 게 저는 또 해소 방법이어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성격 차이인데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야, 무슨 소리야?
뭐 타구에 힘이 안 실린다 이런 아 이런 거 아니? 이야 타구에 힘이 안 실려면 나도 안 실리고 너, 있는데 너. 이거는 지금 어. 나도 타구에 힘이 안 실리고 이런 있는데 이런 재미없어. 작년에 얘한테 홈런 졌는데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은 꼰대는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 선배일 순 없잖아요. 그건 못해. 내가 듣는 거 아닌데 뭐